예, 뭐 하다 보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접속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먼저 인사부터 당신의 손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서 48.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이즈원 늘 집중적으로 예, 취급해 다루고 있는 크리에이터 홈리스 가왕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안유진에 대해서 일단은 저 살펴볼 것이고요. 예. 5위 했죠, 5위. 5위로 이제 저 합격을 했는데, 안유진 다 살펴본 다음에, 뭐또 여력이 남으면 그동안 또 못한 한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멤버들도 추가로 살펴보는, 아직까지 안 살펴봤던. 자, 안유진 나무위키를 딱 들어가 보면은요, 예, 이제 그, 모든 요 12명의 멤버가 사진이 리뉴얼 됐어요. 예, 옛날에 이제 프로듀스 48할 때, 그 특유의 프로듀스 시리즈의 교복 패션 말고 사복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생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이렇게 찍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유진. 편안한 안자. 진실된 진짜. 유는 뭐지 이거? 자, 역시 한일 합작 그룹이기 때문에 프로필에도 이렇게 일본 명칭이 앙, 유잉.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2003년생입니다. 9월 1일. 15살. 자, 그래가지고 그 프로듀스 48 생방송 12회 파이널 무대가 끝날 다음 날이 생일입니다. 예. 다음 날이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 15세인 것 같은데, 만 15세가 되면 이제 방송, 야간 방송 금지 규정에서 이제 벗어난대요. 예, 그때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야간에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어제 다뤘다시피 장원영은 아직까지는 1년 동안 이제 야간 방송의 규제를 그게 아닌데 2년이었나? 정확히 모르겠네. 뭐 어쨌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생일 선물로 프로듀스 48 합격을 장원영과 함께 받았다. 장원영은 하루 전인 8월 31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청주 출신이구나. 청주에 우리 고모랑 고모부랑 막 사촌 동생 있는데 거기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 제가 이제 성공을 하고 뭐좀 이렇게 좀 살만하고 떳떳하고 이러면 갈 텐데 지금 완전 쭈구리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방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고모를 어떻게 방문을 하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168cm 48kg A형이구나. 아버지 어머니 언니 청주 셋아 청주 완전 토박이네. 샛별 초등학교 대전, 대전으로 가서 전학을 갔네. 대전 문정중학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악중학교 다니네. 제가 관악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한신 아파트 살았거든요. 어떻게든 엮으려고. 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생은 청주 출생이고, 예.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우, 목 아파. 천여전의 양띠,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포지션 보컬, 렌즈 소녀. 자, 별명이 렌즈 소녀인데, 이거는 옛날에 연습생 때 데뷔 전에 아큐브 렌즈 CF를 찍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나올 거예요. 맞는가? 그리고 이제, 장원영과 달리, 장원영은 스킬이 없잖아요? 노래나 이제 댄스나, 뭐, 무난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메인으로 탁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안유진은 다 잘합니다.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파워풀한 노래도 곧잘, 물론 막 초절정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곧잘 잘하고 댄스도 굉장히 곧잘 잘하고 예, 센터로서의 그런 역량 뭐 곧잘 잘하고 예능감 여러 가지를 곧잘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아이돌 걸그룹에 최적화돼 있다. 광고 여신 광고 몇개 찍었으니까 포도유진 포도는 뭐지? 상큼하다 뭐 그런 건가? 안진모 평론가의 빙의한 말을 잘하는구나. 우리 강진모인가 그 가요 평론가 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딴거 같아요. 안시니까. 자, 댕댕이는 멍멍인데 얼굴 생김새가 강아지 같다.
조유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좀 강아지 스타일의 그런 미인이죠. 고양이과로 따지면, 고양이는 뭐, 예를 들면 뭐, 강혜원이나 김민주는 고양이과라고 해야 되나? 자, 사진 한번 보, 야, 이거는 그 자기소개 1분 영상에서 나왔던 거를 움짤로 지금 만든 건데, 예. 이 손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이 손이 아마 그 여자분일 거야. 그, 우리 그 히든박스 미션 할 때 물건 갖다 주는 그 마스크 끼는 제작진 FD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 같은데. 남자분은 아니겠지, 설마. 자, 사진첩. 이거는 게토레이 CF를 찍었나? 언제 찍었지, 이런 거를? 요거는 윙크 요정 내 거야. 여러 가지. 예, 요것도 CF. 이건 뭐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1년 4개월 동안 연습생을 했다. 프로듀서 48 참가 이전부터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현 소유의 듀엣곡 비가와 뮤직비디오와 유승우 산들의 오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였다. 아스트로의 차은우와 민준은 개구리. 개구리 좋네요. 예. 양서류 쪽으로도 이렇게 또 미인을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틴 광고에 출연했으며, 여대생 역할을 맡아 아큐브랜즈 광고에 단독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방영 당시 배우 정소민의 닮은꼴로, 좀 닮았네. 김지성이 선배로 나온다. 자, 정세훈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선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뮤직비디오에 또 출연한 겁니다. 장원영도 정세훈 뮤직비디오, 정세훈이 있었던 뭐 무슨 그룹이더라? 거기에 뮤직비디오 출연한 경험이 있고요. 저스트 유의 뮤직비디오 출연과 베이비스 유의 무대 백댄서로 참여했다. 이때 백댄서로 참여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다고 들었는데, 자, 한번 이거는 링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이버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전체를 보진 못하고요. 머리 쪽만 보기가 힘드네. 채팅창으로 좀 가릴까? 아이 광고가. 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믿어. 탄탄하게 살아나는 피부의 경험.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크림.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저기 있습니다. 예. 아하. 자. 자, 이 정도. 자, 그만. 아, 이거 저작권 규정 때문에 생쇼를 하는구만, 그냥. 아, 자, 이런 식으로 뵙고요. M 카운트다운은 뭐 비슷했겠죠. 예, 비슷합니다. 자, K-콘 사전 녹화 영상에 참여했었고. 아우, 더워. 자, 프로듀스 48에 참가했다. 이거 아는 내용이고, 어쩌고저쩌고, 뮤직비디오, 자, 광고. 너무하네. 클리어틴 광고를, 뭐, 보죠, 뭐. 예. 광고는 저작권에 걸리진 않겠지. 근데 이제 음악 때문에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오빠야 나오면은 음악은 끄고. 이건 순전히 여드름 덕분이야.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진짜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아니 듣자니. 듣고 나중에 음악 삭제를. 이거는 전 봤었어요. 옛날에 안 다쳤어? 자, 차은우 아스트로. 차은우 얼굴 천재. 자, 지금보다 굉장히 애띤 모습의 안유진입니다. 저 아마 중1 정도 돼 보여요. 또 보자. 짠짠. 클리어팀. 자, 음악을 껐다 켰다 할게요. 저작권 있네. 자, 안경이 깨졌는데. 자, 입간판을 도난을 합니다. 도난. 클리어팀. 여드름아, 기다려. 지금 간다. 당장 간다. 약국으로 출발. 이 친구는 못생긴 역할을 맡았네.
내가 보기에는 화장하면 이쁠 것 같은데. 스파토 크림. 우리 약국에서 만나. 약국에서 만나죠. 아, 자, 요런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큐브 비타 풀 버전이 있고 회사원 버전이 있네. 이것도 동일한 컨셉으로 네. 이렇게 나왔네요. 요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자, 소리를 줄여서. 자, 누군가 춤을 추고 있는데 그거를 동경?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그러니까 지금 컨셉이 동일해요. 그 어린 여중생이고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클리어틴을 발랐다든지 또는 아큐브를 착용했다든지 해서 자신감이 상승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예. 아, 김경수님 반갑습니다. 네, 닭발이 되죠. 손이 예. 손이 막 손뼈가 없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연골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 한강 가서 놀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활기찬 인생을 제 2막을 이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대에 올랐어. 무대에 올라서 이제 센터가 됐어. 예, 렌즈를 착용해서 이제 센터가 된 겁니다. 20살 나의 아큐브. 20살 나의 아큐브래. 중학생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성숙하니까 자기 나이보다 나이가 많은 역할을, 대학생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옛날에 김혜수, 배우 김혜수 씨 있잖아요. 김혜수 씨가 15살에 데뷔를 했는데 처음에 맡은 역할이 뭐 엄청 나이 많은 역할이었는데 맨날 뭐 결혼하고 막 시집가고 그런 역할. 원영이가 잠깐 나온다는 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회사원 버전을 보겠습니다. 회사원 버전. 이게 버전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큐브.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자,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입 기자 김윤혜입니다. 자, 요 배우도, 요 모델도 좀 이 광고로 인해서 유명해진 모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도 어디 뭐 드라마 나왔었는데 그 어디 나왔더라? 무슨 추리 드라마 나왔는데 그래서 이 배우가 저건데 뭐죠? 주인공인데 안유진이 여기에 참가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지하철신이란 게 이제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이제 출근할 때 지하철신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한번 장원영이 나오는가 한번 자세히 서류를 하나씩 붙입니다. 저거는 JTBC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낼 때 저렇게 했었죠. 분당 차운병원에 가가지고 잘라낸 저 파쇄된 문서를 다 이어붙여가지고 비리를 밝혀냈는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 안유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앵커가 됐습니다.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로 보이는데요. 김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로운 세상의 눈뜨다. 저 배우가 김윤혜인가? 이거 안 나오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여기에 나왔네. 여기 맨 뒤에. 아, 그러니까 김윤혜의 후배로 이제 안유진이 기자로 수습 기자로 이제 취직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대학생이었던 안유진이 이제 아큐브 렌즈를 끼고 자신감을 얻어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더니 기자가 되었다. 요런 스토리. 좋습니다. 자, 여기죠. 회사원 역할, 대학생 역할. 롯데 칠성 게토레이. 지한 소리 누구지? 이거는 뭐 링크된 영상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연기에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 어색함이 있었는데 연기력이 어색했다기보다는 얼굴이 너무 아무리 성숙하다 해도 20살 넘는 얼굴이 아닌데. 에이핑크 데뷔 초기 오하영. 오하영도 좀 노안이었나 보죠. 자, 하위 항목인 안유진 프로듀스 48에도 기대가. 춤, 노래, 외모, 스타일 등 아이돌이 갖춰야 되는 소질의 두루두루 상위권을 육각형 멤버 중 한 명. 아, 육각형.
우리 그 축구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뭐 수비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을 이렇게 하잖아요. 키와 외모, 밝은 성격과 나이 가리지 않는 친화력과 사회성 덕분에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옆마코와 악수회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겉은 어른 같아도 속은 아직 어린 아이죠. 이런 안유진 모습은 한뼘차려 어른가이로 오가는 매력이 있다. 뭐지 이건? 왜 사진이 링크되어 있지? 자, 염나코가 이렇게 딱 SNS에 올린 글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고 네라고 대답하면 눈을 감는 버릇이 있어? 그런 거 몰랐네. 아, 그러네. 야, 이거 밝혀낸 사람은 진짜 팬이다. 야. 네. 네. 왜 그렇지? 왜 눈을 감을까? 네 라고 대답하면서 질문자와 눈이 마주치면서 순간적으로 눈을 회피하는 건가? 야, 초조를 회사원으로 만들다니. 예나포님,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아동노동 착취 아닙니까? 예. 자, 아이즈원 내에서 하극상 예능을 담당한다. 권은비 8살 차이, 최연아 4살 차이, 가리지 않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을 놀리는데 일가견이 있다. 최연아의 경우, 최연아가 놀렸는데, 얼마나 잘못했어요? 춤으로 놀리자, 헥토파스 칼킥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이거는 뭐, 예, 그, 최애나가 먼저 놀린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화답이지. 예, 하극상 예능은 아닌, 진짜 하극상 예능은 그 강호동한테 이제 그 뭐죠, 아는 형님에서 민경훈이 점프 2단 옆차기 날린 게 진짜 하극상 예능이지. 그게 키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최애나에게 카메라로 검증한답시고 한번 불더니 너무 빨리 끝나다며 간접적으로 키가 작다고 놀리기도 하였고, 2분 18초 히토미에 대해서 뭐가 이거 발꿈치로 키를 올리자 귀엽다고 안기도 하였고, 은비야 너무너무 이쁘다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고 말하자 어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예, 뭐 하극상 예능이라기보다는 그냥 앙탈? 귀여운 앙탈? 동생의 앙탈? 뭐 그런거. 앞니가 토끼의 앞니를 좀 닮았죠. 앞니가 크죠. 약간 콤플렉스라고. 입을 좀 꾹 다물고 있네 보면은. 여기서 안다 물었지만 뭐 그리 크진 않습니다. 정소민 닮았고 우주소녀 엑시 닮았네. 맞아, 엑시 닮았어. 엑시 밑에 있네. 그래. 예. 네, 엑시보다는 훨씬 이쁘긴 한데. 성소도 닮았네. 얼굴형은 엑시를 닮았고 이목구비는 성소를 닮았네. 일본의 톱 여배우 아야세 하루카는 안 닮았는데 이미지는 비슷하죠. 이제 좀 그 청순하고 청량한 그런. 남자로는 타키자와 히데아키, 이이지마 히로키 이렇게 누가 써놨는데 이걸 지운 거는 팬이 호조 애무를 한번 얼마나 닮았는지 보죠. 팬이 이제 남자 닮았다고 하니까 팬이 싫어서 지운 것 같아요. 자,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타키자와 히데아키 요 사진은 닮았네, 요 사진. 근데, 자, 이이지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닮았네. 이 사람은 진짜 닮았는데? 아, 이거는, 안유진 팬이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본 남자 배우들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이 있어야만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아까 호조 애무. 아이씨. 자, 호조 애무. 호조 애무 어딨어? 호조 애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막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안 닮았는데? 가면라이더래요, 가면라이더. 야, 이 사람은 되게 자료가 많다. 와, 이 사람도 리뷰해. 아, 나중에 그런 거 리뷰를 해볼까? 일본 전대물 스타, 일본 아동 스타.
우리나라 전대물 스타로는 벡터맨의 이제 그 김성수 씨라든지 아니면은 수리수리 마술인가? 아 매직키드 마술이의 이제 이홍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물 스타인데요. 일본엔 전대물 스타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진짜 어떻게 되는데. 아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엄청난 다리 길이와 비율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아 이거는 엑시가 아니라 안유진이구나. 아이씨 어쨌거나 그렇고 안유진이 프로듀스 48의 높은 등수를 차지한가 데뷔가 확정이 나면서 이승준님 아 어서오세요. 가면라이더 최신판. 아 안유진과 광고 계약을 맺은 렌즈 브랜드 아큐브를 갖고 있는 존슨 앤드 존슨이 예상치 못한 큰 호재를 맞게 되었겠네요. 야 엄청 저거네. 뭐죠 그거를? 수혜자. 존슨 앤드 존슨이 수혜자야. 수혜자 관련 기사. 트와이스 전원과 모델 계약을 맺고 있어 의도치 않게 두 팀의 걸그룹 멤버를 동시에 모델로 둔 셈이 된다. 오 렌즈라는 렌즈 회사가 별도로 있다. 얼떨결에 MVC 마케팅. MVC 마케팅이 뭐지? 그러니까 원래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마케팅 해버리는 매봉 마케팅.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 기법이구나. 아, 아, 스폰서 기업이 아님에도 공식 스폰서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아,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유명 AV 스타들도. 그거 하면은 근데 요즘 이제 그 유튜브 영상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되면은 그게 이제 뭐죠? 그 AV 영상 자체를 올리지 않는 이상 뭐 규제가 되진 않는데 광고가 안 붙는다고 합니다. 광고주들이 그런 좀 그 약간 금기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광고를 철회하고 이런 게 있답니다. 그렇다 보면 조회수도 줄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 보고 자 그래가지고 아큐브는 마케팅 호텔에 안유진 출연 광고로 프로듀스 48에 내보냈는데 매력 발산 타임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아 안유진의 덕을 보려고 광고를 중간 광고를 냈는데 광고 때문에 안유진이 돋보이는 현상 그런 거 광고주가 15초씩 꼬박꼬박 분량을 챙겨주는구나 라는 팬들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반응. 렌즈 모델답게 시력이 상당히 나쁜 듯한 졸업 앨범 사진을 보면 높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볼까요? 아 높네. 눈이 변형이 됐죠. 지금 저 그 눈이 왜곡돼서 보이죠. 그죠? 장래희망 초등교사. 이때 장래희망이 국민학교 졸업할 때니까 아직 3년이 안 지났는데 아이돌로 희망이 바뀌어버렸네. 최재형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안진모입니다. PPL 한 O렌즈보다 더 효과를 본 듯하네요. 그렇죠. 뭐 렌즈가 O렌즈 뭐 PPL 한 건진 전혀 전 모르겠는데요. PPL이 중간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아큐브는 확실히 그냥 안진모 덕분에 예. 자 하고 프로듀스 48 8월 31일 파이널 생방송 당시 대중문화 소속사가 아큐브죠. 예 소속사가 아큐브네. 완전히 스타쉽보다 아큐브에서 더 밀어줬어. 산업발전법. 아 이 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군요. 15세 미만 청소년 심야 연애 활동 금지 조항에 따라 심야 출연이 금지될 수 있었는데 다음날인 9월 1일이 안유진의 생일이라 지난 시즌처럼 자정을 넘겨 방송을 했더라도 이 조항을 아슬아슬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만 15세까지구나. 예. 다음날이 학교 휴일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부모님 밤 24시까지 방송이 가능한데 9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8월 31일 자정까지 이 허가를 받아 방송이 가능하고 0시가 넘어서 9월 1일이 되면 만 15세가 되므로 이때부터는 제한 없이 방송이 나올 수 있다. 야 그러나 장원영의 경우는 여전히 저촉되므로 방송은 결국 8시로 당겨졌다. 그렇군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 두 명이 나란히 동시에 데뷔라는 생일 선물을 받게 된 것. PPL 분량 1분도 안 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기억이 없거든요. 그 렌즈, 오렌즈. 팀 내 MC로서 자질을 보이고, 아이즈원은 모든 VF 방송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적절하게 분량을 배부려주는 역할로 멤버들 전원이 돋보이도록 만들어주었으며, 최근 VM 라이브인 찾았다 민초단. 보겠습니다. 민초단은 민트초코의 줄임, 이런 걸 알고 있어. 내, 이걸 알고 있는 내가. 이게 왜 나오지? 아우. 신지가 나이가 진짜 많이 들었다. 신지도 옛날에는 되게 청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실제 나이도 많고. 제가 방금 저거를 보았기 때문에 진짜 사나이. 8시부터 방송한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VF도 이게 저작권이 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보니까 성수 닮았네. 채팅창으로 가리겠습니다. VF도 저작권이 안녕하세요. 엄격하거든요. 어떻게 옮기지 이거? 아 요걸로. 네, 찾아라 민초단의 리포터 안지진입니다. 요즘 아이정과 아 자막만 보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엄청난 한 이슈가 있는데요. 과연 허브로의 끝판왕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엄청난 논란에 지금 서 있는데요. 그러면 논란의 중심 민트 초코단의 대장 최예나 씨 모셔보겠습니다. 대장이라니. 오세요. 옷색깔도. 자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화제 중심 민트초코단의 지금 멤버 아닌 멤버 최예나입니다. 지금 예나 씨가 네. 오래 전부터 이제 팬분들 사이에 민초단으로 되게 유명을 했는데. 자 지금 최예나가 약간 게스트 희망할 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안진모가 이제 MC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 사건의 발달은 예 이게 민트초코 사실 현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이 민트초코 사건이 생각보다 꽤 논란이 됐었나봐요. 제가 사실 싫어하는 음식 딱 제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되게 잘 먹는 성격인데요. 딱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자 잘 먹지 못하는 음식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아이즈원 V앱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네. 첫 번째 구독해야 되겠다. 호모. 두 번째로는 팥. 세 번째로는 민트 초코입니다. 와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발언이군요. 근데 저도 민트를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셨어요? 너무 화해서 은단 먹는 느낌? 근데 은단보다 더 화해. 더 자극적이야. 제가 자 이거는 나중에 최예나를 볼 때 해야 되겠는데 최예나 중심인데 이거는 내용이 아이즈원의 유재석. 자 이거 어떻게 로그인? 로그인 해야 되나? 아이즈원 아이즈원 아 아이즈원 즐겨찾기를 해야 되겠다. 즐겨찾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로듀서 8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좋아 좋아 민초단이었는데 왜 그거 하셨죠? 손절을 하셨죠? 자 이렇게 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봤고 이제 프로듀스 48의 어떤 출연을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출연했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실검 3위도 떴었고 자 안유진 예 굉장히 이쁘고요. 뭐 안 이쁜 물론 멤버가 없지만 자 2003년생 장원영이 2004년생 밑에서 이제 막내 라인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취미는 쇼핑과 강남역 돌아다니기. 그렇지 이렇게 솔직하게 써야지. 근데 취미 댄스 뭐 이런 거는 그건 직업이잖아요. 댄스 노래 이거는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거 특기는 걸스 힙합
장원영도 걸스 힙합이라고 썼는데 피아노 연주, 피아노 연주하는 거 한번 보고 싶네. 한마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화관을 쓰는 게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1회부터 12회차까지 장원영은 이제 정말 극상위권으로 데뷔권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안유진은 한 번 저 몇 번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막 그것도 막판에. 초반에는 너무 계속 2등이야. 계속 2등 했다가 4등 한 번 했었고, 그랬다가 야 9회에서 17등, 10등, 11회에서 14등을 해가지고 어 큰일 났다. 그런데 마지막 회에서 5위를 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최애나가 민초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손절했군요. 그럼 이거 아이디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나4로 이제 그 아이디를 해놓으셨는데 닉네임을. 자, 너무너무너무. 자, 그룹 배틀. 여기서 어벤져스 조였습니다. 그래서 1조 믹스주스. 그래서 39등을 했어요. 저조했습니다. 현장 투표에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댄스 포지션 소리나 소리에서 10등. 높기는 높았는데 그래도 조금. 자, 새벽 1시에서 콘셉트 평가를 했고요. 여기서는 23등. 그래서 현장 투표에 좀 약한 그런 좀 취약점을 좀 보였고요. 데뷔는 앞으로 잘 부탁해. 근데 이제 프로듀스 시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마지막 생방송 무대에서는 돋보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편집을 하는 회차가 아니잖아요. 예, 뭐 다른 회차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악마의 편집으로 좀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돋보이는 편집으로 인기가 오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생방송 무대는 그냥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니까 진행하고. 그래서 이번 생방에서는 최예나가 돋보인 거 말고는 크게 돋보인 사람이 없었다. 자, 스타시마 엔터테인먼트 프로필 사진은 이렇습니다. 화관이 굉장히 어울립니다. 아, 예나를 좋아하니까 민초를, 아, 민초를 끊었다는 거군요. 최지웅님, 예나, 유진, 민주, 채원 넷이서 오늘 롯데월드도 갔고. 지금 완전 그 멤버가, 그러니까 IOI 프로듀스 시즌 1의 멤버였던 IOI 때와는 달리 완전히 그냥, 완전히 스케줄을 미리 그냥 결성이 되기 전에 해가지고 지금 완전 끝나자마자 합숙을 하고 뭐 팬미팅을 하고 영상을 찍고 뷰이앱을 하고 놀러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죠. 그 중간에 휴식기가 있는 게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그래서 IOI는 너무 쉬었다가 데뷔를 하는 바람에 그 데뷔 앨범인 뭐죠? 드림 뭐죠? 그것도 까먹었네. 그거는 완전히 망했잖아. 데뷔 앨범은 이제 그 완전히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아, 롯데월드는 어제 간 것 같고. 어제 입은 옷. 아유, 언제 옷을 입었는지까지도 아시고 굉장한 팬이시군요. 자, 1대1 아이 컨택 내 거야. 이번 추석에 나간 게 좀 진짜 그럼 모바일로 쉽게 하면 안 되나? 왜 나거든? 넌 원대로 원. 그냥 우리만 믿을 수 없는 역대급 영어 선물 가까운 매직 추석 특집 무대 블랙팬서 독점 후 택시 운전. 아우, 소리가 너무 큰데. 자, 음악은 끄고 한번 볼게요. 아프라멧, 아프라멧, 아프라멧. 자, 운동복 버전, 연습복 버전. 아, 드림걸스죠. 그렇죠. 예, 드림걸스. 아, 프리오픈 TT님.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는 것 같아요. 크러쉬. 원래는 이제, 예, 그거, 요거 화면을 보고 크러쉬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까요? 이게 안유진이 눈이 커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눈이 커야 좀 잘 보이거든요. 왕크어는 더 크네. 눈이 왕크어. 뒤에 왕크어가 있는데 눈이 더 커.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좀 눈이 큰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초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일반인에 비해서는 크지만은 지금 안유진에 비해서 좀 안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 컨택을 관객과 또는 시청자와 아이 컨택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마이크 제곤 그러니까 크러쉬를 이제 마지막 IOI 프로듀스 48 시즌 프로듀스 101 시즌 1 IOI의 그 마지막 파이널 생방 때 크러쉬를 데뷔곡의 신곡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그래서 마지막 생방 때 딱 무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이틀곡을 새로 만든 게 이제 드림걸즈가 된 거죠. 예. 근데 둘 다 조금 안 좋았다. 예. 그런 거. 자, 이 다음에는 1분 자기소개를 볼게요. 프로듀서인데 스타쉽 연습생 16살 안유진입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아, 요 논란의 손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다가오는 여름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니진이가 살살 부는 봄바람처럼 여러분들의 인간에 정말 저 손이 되고 싶네요. 싶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신가요? 춤이면 본인도 민망해가지고 끼면 끼 많은 매력으로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봄에 피는 꽃처럼 따뜻한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스타쉽 연습생 민망할 때 눈을 감는구나. 적극 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호, 노섹스 안녕하세요. 아 요거는 요거는 또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고 인사는 자 윙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눈을 감을 때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했네 해기는 오 윙크 엄청 잘하는데? 자 윙크를 잘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반대 한쪽 눈을 감을 때 반대쪽 눈이 얼만큼 미동을 얼만큼 하느냐인데 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반대쪽 눈이 내 손 빌려주고 맞습니다 손을 빌려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쌍꺼풀 수술을 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한 것처럼 까풀이 돼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까풀의 모양이다. 눈을 감을 때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오 갑자기 걸크러쉬. 스웩.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히든박스 미션 하고 도전 아이컨택. 당신에게 평화는 무엇입니까? 형님이랑 자 아이컨택부터 보죠. 국민 프로듀서님 아이컨택 파이. 국민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스타쉽 16살. 어 위험해 위험해. 깜빡일라 그래.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눈을 감을 것 같네요. 지금 막 뿌얘지고 있어요. 오. 아 까맣다. 아 방금 눈이 거의 하춘아 씨 눈 스타일이었어요. 당당당다라 당당당. 자 히든박스 미션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스타쉽 연습. 죄송해요. 스타쉽 연습생. 아 어제 봤던 거네. 장원영을 보면서 봤던 거예요. 한번더 보지 뭐.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스타쉽 연습생 15살 장원영 16살 안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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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안유진 안유진 지네. 어떻게 지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거북이. 너무 얘 뼈 있어요 언니. 딱딱해. 아 김채원 강혜원은 어릴 적 사진 보니 자연산 쌍꺼풀 이승준. 네. 정말 거북이 아니에요. 얘. 그 김채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수다방을 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감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쌍꺼풀이란 거는 주름인데 눈 감을 때 주름이 딱 펴지면은 이제 보통 자연산이고 감을 때도 진하게 뭔가 흉터처럼 있으면은 이제 수술을 좀 했다고 했는데. 울진 않지. 아 이거 이상하다. 안유진 도마뱀. 도마뱀. 안유진 도마뱀도 만져봤나? 편해지. 어 아니야. 아니 정답을 모르면서 안유진부터 말하면 어떻게? 보세요. 안유진. 안유진 말하고 그 다음에 만져. 모르면서. 1, 2픽이군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바로 돼요? 아니 왜 답을 보고 놀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요런 식입니다. 아이 컨택 받고 자 최예나와 안유진이 마이크 내 거야로 노래를 불렀네요. 이 작은 벚꽃 한 장에 소중한 마음씨가 숨어 있대요. Sun is low, the moon is high. I've got your heart and you've got mine. 이게 애드블록을 깔았는데도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 꼭 필요 크롬 애드블록이면은 이게 스킵이 되는데 파이어폭스라 같이 자,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 사랑의 배터리가 찾나봐요. 정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를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굉장히. 물론 둘이 이제 비글미가 이제 컨셉이긴 한데 약간 지금 요 영상은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지나쳐요 약간. 너무 오바라고 있어요. 필요해요인데 필요는 뭐야 지금 제가. 23픽. 근데 약간 끼리끼리 친하다고. 이게 될 사람은 될 사람들끼리 좀 친한가 봐. 네. 암묵적 카르텔이 형성됐다고나 할까. 여기에 이제 조유리도 최애나랑 친하지 않습니까. 자, 요 정도로 보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예. 자, 그래가지고, 국프의 정원 1단계, 4단계까지 이제 통과를 했고요. 자, 기획사 무대, 예. 뭐, 많이들 보셨지만은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좋은 사람의 멋이란, 좋은 맥주의 맛이란. 이제 기획사별 무대, 어제도 이제 지금 장원영 거에서 봤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근데 이제 초반부에서 안유진이 강렬한 안무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노래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합창이고 여기서 이제 메인 보컬이 이제 조가현이었는데 떨어졌죠. 요 부분 처음에 저 안무가 몸을 흔드는데 상하로 흔들거든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체가 하는데 음정이라든지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보컬적인 측면이 방송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이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이제 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알고 있었죠. 조가연은 약간 소울풀한 보컬이고
요 정도. 자, 1회에서 이렇게 소속사별 평가에서 선빵을 먹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명 소속사, 그 상위 소속사들이 많이 나왔죠. 뭐 WM도 나왔고 울림도 나왔고 뭐 위에화, 플레디스, 예? 스톱뮤직, 스타쉽까지 이런 연습생들이 빼어난 외모로 연습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금 안유진뿐만 아니라 과거 렌즈 모델과 뮤직비디오 출연 경력 등도 언급이 되었는데 본인은 이런 과거 경력이 자칫 자신의 외적인 부분으로만 평가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걱정과 달리 실력도 좋은 턱에 커뮤니티 반응도 꽤 호응이 많다. 예, 실력과 외모를 겸비했다는 거죠. 같은 소속사 선배자 보컬 트레이너인 소유에게 칭찬을 들었을 정도. 방송이 끝나고 그 소유가 이제 스타십 연습생 친구들이 나와서 못하면은 다른 소속사 애들보다 더 혼을 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칭찬을 좀 들었다. 이승준님, 오히려 소유 때문에 손해본 케이스. 최종 소유가 같은 소속사라 등급 너프시킴. 그런 면도 있었죠. 예. 방송이 끝나고 차순이가 공개하는 무료 최상위권 2위를 차지하였다. 그래가지고 2위를 계속합니다. 온라인 투표에서 당분간. 2회 별다른 분량은 없었으나 막바지 내꺼야 영상평가에서 미리 카메라를 틀어보고 연습을 해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정말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든다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래도 등급평가 당일에는 카메라 앞에서도 안정적인 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뭐 그렇고. 그리고 의외로 고음이 올라갑니다. 파워풀하게 올라가진 않는데 고음이 음정이 정확하면서 그 시원한 고음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유진이. 자, 3회에서는 A등급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B였나 보지? 센터 선발전 무대에서 했던 대사 일부가 자 1:1 미리 좀 틀어놓고 왜냐면 광고가 나올 거니까. 오 뺨! 아 요즘 잘 나가요 준이 형이. 준이 형 센터 선발전 무대에서 했던 대사 일부가 무금처리 되었다. 안유진이 모델을 했던 아큐브 CF의 이거 한 달 쓰는 거예요 이다. 원래 대사가 아큐브 경쟁사인 오렌지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아 그거구나 이제서야 알겠네. 이거 한 달 쓰는 거예요 라는 말이었구나. 그때 B 처리됐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그 상품명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거 한 달 쓰는 거예요 정도는 방송에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큐브의 경쟁사인 오렌지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버젓이 내보내면 안 되겠죠. 예. 미야키 사쿠라, 그러면 상도에 어긋나니까.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야키 사쿠라에 이어 팀원 지명권을 얻어 최강의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다른 팀들이 약체팀을 상대로 고른 후 남은 것이 하필 또 다른 어벤져스 미야키 사쿠라 팀이어서 볼 것 있는 대결을 예고했다. 이때 화제가 굉장히 됐었죠. 요 얘기는 제가, 요 3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예. 모든 지금 아이즈원, 멤버들 이 프로듀스 48 수다방을 나무위키를 볼 때마다 3회만 나오면 다 이 얘기야. 왜냐면 보통 뽑혔던 지금 뽑힌 멤버들이 대부분 어벤져스 팀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 팀에서 어떻게 했느냐. 너무너무너무 음소거 해가지고 듣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자 장원영이 일단 센터로 나온 상황이고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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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저 요쪽 어벤져스 조는 양갈래 머리를 굉장히 많이들 했네. 시로마미루는 좀 안 어울리네. 시로마미루는 너무 좀 그 성숙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요 귀여운 곡에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최예나. 아유, 최예나 엄청 어울리고. 안유진 최예나가 엄청 어울려요. 여기엔, 이 팀에는 지금 최재용님의 1, 2, 3픽이 다 속해 있습니다. 예. 장원형도 여기에 속해 있고요. 장원형이 센터였고. 자, 나구운.
나고운의 저 춘리 머리가 저는 좀 어색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고운은 여기에서 리더를 맡았고 메인보컬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예나에게 메인보컬을 선점당했었죠. 아, 무대에서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여유롭고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연습생들 이제 텔레비에 방송이라든지 광고를 많이 찍어봐서 그런지. 아, V앱을 해요? 오늘 갔군요. 야.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오늘은 안유진까지만 하고 V앱 봐야 되겠다, 나도. 자, 너무너무 1조의 실질적인 핵심, 팀의 분위기 메이커. 3회에선 사쿠라의 멤버 뽑기 랜덤 추첨에 당첨되어 두 번째로 팀을 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원영, 나고원, 최애나, 시루마미로, 혼다, 히토미라는 멤버들로 한 조로 꾸릴 수 있었다. 맞상대인 2조 역시 만만치 않은 멤버 구성이었길래 본격적인 경연이 방영되는 4회에 관심이 쏠렸다. 4회에선 1조의 경연 준비 과정이 방영되었는데 여기서 안유진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팀워크와 본인의 비글미를 동시에 발휘하는 모습으로 팀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팀 내 포지션에서 랩을 맡게 되었는데 준비 과정에서도 일본 참가자인 시로마미루와 혼다 히토미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연습생들끼리 랩 포지션 경기에서 본인의 길을 마음껏 발산한 랩 포지션 위치를 굳혔다. 1조 팀원들끼리 의논한 결과 팀명은 믹스주스, 안유진 맡은 과일 포지션은 포도였다. 아, 그래서 포도유진이 됐구나. 준비 과정에선 치타 트레이너에게 랩 평가를 받는 장면이 나간다. 가사지를 보고 랩을 하던 연습생들과는 달리 외워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치타 트레이너도 안진모를 인정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후엔 1조 전체가 얼마나 케미가 좋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경연을 준비했는지 보이는 훈훈한 장면들이 지나갔고 경연 무대에서 믹스주스라는 팀명답게 상큼하고 신선한 무대로 많은 이들이 호평을 받았다. 결국 최종 득표수 62표로 맞상대인 김민주를 큰 표차로 따돌렸고 1조는 승리와 함께 베니핏을 챙기는 데 성공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쿠라 팀이 이제 그 상대 어벤져스 팀 같은 경우는 센터 김초원 그리고 사쿠라가 센터를 뭐 이 사람이 했다가 저 사람이 했다가 막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갈 수가 없었던 점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때 당시 장면을 보시면은 이것도 미리 틀어놓고 광고를 보면서 자, 5주 연속 2위의 탄탄한 팬층으로 2강을 위협하는 5회에서 대항마 스타팀 라인을 캐리하는 리더 최인아, 안유진, 장원영으로 이어지는 삼총사의 탄생. 자, 1차 순위 발표 시기 1위 자, 자막만 보겠습니다. 2등 계속 유지해온 것도 좋은데. 아, 10월 18일 날 리얼리티 첫방 한다고요? 너무 좋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1등 그거는 생방 리뷰를 해볼까? 1등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등의 주인공은 목요일이네. 10월 18일 첫 번째 순발식 1위의 주인공은 1차 순위 발표 시기에 1위 유력 후보인 만큼 5회 중간중간 나갔던 3주간의 합숙 에피소드 이가은 연습생입니다. 이가은이 1등을 했습니다. 자, 어제 장원영하고 자, 얼굴을 볼까? 1등을 차지한 플레디스 이가은 연습생은 아, 이건 이가은이니까 63만 와 3,511표를 차지했습니다. 와? 1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에 서서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더 이상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꿈이었는데요, 저한테. 머리 스타일이 안 흘려서 득표 깎인 듯. 이렇게 다음 무대를 나고운 때문에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회주신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가장 생각나거나 고마운 분이 누구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 안유진 소감은 없나? 엄마 안고 갈 테고 안유진 소감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어제 장원영 순서에서도 수다방에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4분할 화면에서 1위 후보가 돼가지고 2위에 안착을 하였죠. 자, 소리나 소리는 이제 또 나중에. 그래서 그 10월 18일 리얼리티 첫방 하는 거는 한번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예, 리액션, 오디오 리액션, 자막하고 오디오만 나오고, 왜냐면 이제 화면을 하면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정지되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같이 보는 순서를 마련해 보겠고요. 4위에 사쿠라, 3위에 장원영. 그래가지고, 1위는 결국 플레디스 이가은이었다. 자, 그런데 머리를 자른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쥐파먹은 머리라고요? 아, 머리가 좀 이상하네. 예, 네, 이상해. 아, 이가은, 이때만 해도 진짜 이가은은 무조건 1등은 모르더라도 데뷔는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가은은 1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1회에서 11회까지 전부 다 데뷔권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떨어졌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 6회 댄스 포지션 평가에, 자, 5화에서 논란이 되었던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팬들의 호평을 받았답니다. 머리를 정리한 것도 호평을 받아 무대 의상이었던 흰 블라우스에 검은 가죽 바지가 잘 어울린다는 평이, 검은 가죽 바지가 잘 어울려가지고 나중에 새벽 1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옷을 입었던 걸로 생각이 드네요. 고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구나. 권은비에게 밀려서 조 2위를 기록하고. 자, 소리나 소리 무대를 한번 보죠. 음악은 줄여야 된다. 음악을 약간 소리만 좀 요 정도로 할까? 아하. 아, 소리나 이건 댄스 포지션 평가라 가지고 원곡이 아니라 이 멤버들이 녹음한 곡입니다. VF 시청자 수 7만 돌파했어요. 어유. 그렇군요. 이런 식. 약간 이거 그러면은 조금 중단을 하고 V앱을 보죠. V앱 보면서 V앱 보고 V앱 다 끝난 다음에 이어서 안유진을 좀 하는 걸로.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V앱을 보면서 실시간 리액션. 자, 지금 라이브 하는 거를 어디서 볼 수 있지? 이건가? 아, 라이브 지금 써있네. 아, 근데 V앱을 그대로 보면 안됩니다. 저작권 그게 있기 때문에 음성만 보겠습니다. 음성만 보고. 그러면 저희가 요걸로 슬슬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이렇게 속상하실 거예요. 요건 가리겠습니다. 속상하실, 예, 아쉽지만은. 그리고 뭔가 오늘, 자, 지금 김채원, 김민주, 안유진. 안유진 특집인데 마침 안유진이 나오네. 예, 그냥 보면은 이게 안유진 특집에 다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진짜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시간들이 좀 많이 없었어가지고 처음 보내는 일이었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야시오 나와서 진짜 가고 싶지 않으니까 한 번씩 다 오늘 초상한 거로 이해를 좀 해. 마무리하려는 것 같아. 근데 안전한 수도 보면 블러드 위해서 접속자 수가 많아서 그런가? 중간중간 렉이 많이 생기네. 180 필요해야겠다. 저희가 엄청 오늘 딱 휴가를 받아서 유진이 집에 놀러 갔군요. 처음으로 와서 조금 추억
아 말하는 멤버의 얼굴만 이렇게 네, 봐야겠다 이렇게. 아 요렇게 할까?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얍삽하게 얼굴만 나오게. 눈만 나오게. 이러면 저작권 안 걸리겠지? 예, 역시 아, 최지웅님 말씀대로 안진모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이었으면 진행한대요. 이승준님 유진이가 확실히 똑똑하네요. 아는 거 없으면 말 못, 잘 못해요. 맞습니다. 그 두뇌 회전이 좀 필요해요. 진행이라는 게. 벌써 잘하고? 하나, 둘, 셋. 지금 하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요렇게 됐고요. 하트가 천만 명의 하트를 눌렀대요. 눌렀네. 이게 요 채널의 누적 하트인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조회수는 8만인데 왜 하트가 천만이지? 잘 모르겠네. 누적 하트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여기는 4,300만, 뭐, 이렇게, 아, 이거 이제, 치우고, 노 비디오, 노 사운드, 이거 치우고, 잘 모르겠네. 이, 지금 보시면, 요런 거. 이게 지금, 요거는, 조회수 35만, 누적 하트, 아, 하트 2,400만.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 예나 포님 송편 만들 때 일본어를 잘하더라. 중딩이라 일찍 찾나봐요. V앱이 이게 예고 없이 갑자기 즉석에서 막 하기 때문에 예. 딱딱 한 명이 여러 개 누를 수 있군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깜짝 놀랐네. 그러면 예. 자, 다시 그러면은 나무 위키로 돌아가겠습니다. 소리나 소리가 또 좀 보면서
아, 고음 퍼포먼스가 방금 그거구나. 자, 그렇다 치고 요거를 그러면은 배경음악으로 삼아서. 네. 이런 식으로 무대가 이제 있었고요. V앱으로 하트 연타하면서 6화에서 성공개되어 별도 분량을 썼으나 예, 6화에서 이 얘기도 계속 나와. 6화에 나왔던 사람들은 7회에 안 나옵니다. 자, 8회 IM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새벽 1시. 자, 노래 제목인 IM을 따서 새벽 1시라고 팀 이름을 지었죠. 이번 방송 분량에서는 주로 최예나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연습 방송 분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렇죠. 1, 2위를 다투던 연습생이었는데 발표 순위식 발표에서는 4위로 두 단계 하락하였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소감 발표에서 순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 서운하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순위가 나빠져서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세련되게 하지 못한 것이겠지만 또 다른 우승생이었던 최예나가 16위로 순위가 폭락해 엄청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감 발표 이때 16등이란 등수도 저에게는 높은 등수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최예나가 그래가지고 아 겸손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사실 악의는 없었지만 이 안진모의 말이 이제 좀 비난의 대상이 약간 됐었죠. 예. 4위면은 되게 높은 건데 그것도 감지덕질 해야지 라는 이런 대중들의 그런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예,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네티즌들이 반응한 거라고 보는데 이후 여초 커뮤니티와 네이트판에서는 성갑이라는 별칭까지 만들 만큼 일제히 안유진에 대한 인성 논란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서운갑이라,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다 갑자를, 안 좋은 거에 다 갑자를 붙이네. 예, 탐욕갑도 있듯이. 데뷔권 근처에도 들지 못했거나, 안진모보다 훨씬 더 순위가 떨어진 다른 연습생들은 서운한 게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겠느냐. 자, 근데 남초 커뮤니티에선 이게 왜 논란거리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다. 사실 논란이 될 이걸로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논란이 일단 결과적으로 된 거죠. 더군다나 서운하다는 왜 워딩 자체가 사회자인 이승기가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본 이후 나온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나무위키에 글을 쓰는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논평. 에? 자, 즉 안유진 연습생이 데뷔권이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연습생들의 팬들이 꼬투리 잡고 침소봉대를 하고 싶은데 여론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요렇게라고 또 생각을 하네요. 이 글을 쓰신 분은 그렇죠. 지금 이승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회 팀별 경연곡 공연 다음 날이자 9회 방송 4일 전인 8월 7일 화요일 10시 기존 프로듀서 발 중간 집계 17위를 기록하였다. 이때 엄청난 위기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1위 후보였던 안진모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급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의외로 코어 지지층이 약하다는 의견과 8회 순위 결자 12픽에서는 강세를 보였으나 12픽은 대중성이죠. 대중적이고 그냥 이제 보통 네다섯 명은 최애 픽을 뽑고 나머지는 그냥 뭐 무난한 사람을 뽑고 이런 게 있는데 투 픽에서는 추락하는 경우가 시즌 원투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다. 서운하다는 말 때문에 일어난 시비가 영향을 또 끼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거 예나포님 언플 부들부들. 위에 글에 대한 반박으로는 고작 3일 투표한 총 득표도 130만표 중간 집계 순위가 하락한 것을 보고 안유진의 지지층이 약하다 또는 발언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죠. 자, 언제든지 반등될 수가 있습니다. 각주가 아주 분석적이고. 자, 9회 방송 종료 후 8월 10일 금요일 프로듀스 48 두 번째 중간 집계 순위 이전 등수 4위에서 6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하였다. 17위에서 그래도 10위로 올라간 거는 다행이긴 한데 자 각별하게 유의를 해 아직 안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경연에서 9회에서 센터 욕심을 했지만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간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자, 1대1 아이컨택 새벽 1시. 셀틈 없는 남녀의... 이걸 기다리면서 방송 분량 자체는 최애나와의 케미와 본인의 센터 도전 등 나름 받은 편이지만 경연에서는 팀이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6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그 노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음원도 가장 낮은 순위. 예, 근데 무대는 괜찮아서. 왜냐면은 이 멤버들이 잘했거든. 멤버들은 잘했는데 멤버들이 잘해서 그 무대를 겨우 살린 거지 이 곡이 뭐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살짝 들어볼까요? 최예나랑 안유진은 계속 같은 조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컬 해당되는 회차 10회 보컬 측면 리뷰에서 이제 올린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거됐죠. 영상 삭제되고 저작권 경고를 받았었죠. 이제 원래 있던 화면을 짜집기에서 붙였다는 이유로. 가지고 그 작곡자가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0% 섹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가은이 이제 지금 새벽 1시 조에서 센터를 선발했을 때는 안유진도 양보를 했을 정도로 이가은이 섹시하니까 섹시한 센터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곡자가 이가은이 너무 섹시하다, 이 곡은 큐트다, 어떻게 곡을 만든 사람이 이 곡을 큐트라고 할 수가 있는지. 대필한 거 아니야? 진짜 작곡한 거 본인이 작곡한 곡의 컨셉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거는 너무 섹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물론 안유진이 센터를 해서 어울리긴 했습니다. 안유진도 뭐 전혀 안 섹시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작곡자가 그 곡의 의도라든지 곡의 노선을 정확하게 자기의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무대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조금. 어쨌거나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안진모의 센터로서의 역량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요 프로듀스 48 오고 나서 의외로 첫 센터를 맡아서 훌륭하게 수행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11회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락세. 데뷔 직전에 맞이한 최후의 난관. 3차 순위 발표식에선 처음으로 데뷔권 박순위인 14위라는 차가운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불안정한 코어 기반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듯하다. 이로써 9회차에 발표된 데뷔권 연습생들 중 유일하게 데뷔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또 떨어진 겁니다. 예. 불안한 그 팬들의 이제 불안함이 현실이 된 겁니다. 17회에서 10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14위로. 영광의 얼굴들 작곡가는 히트곡이 없군요. 예나포님, 큐티 섹시라는 컨셉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팬들이. 예. 대중가요는 대중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순위 발표식 당시 조금 떨어진 순위에 대해 서운하다라고, 아직까지 성운갑의 여파가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 부정적 시선과 컨셉트 평가곡 IM의 경우 경연 결과 부진이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소위 서인갑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어느 정도로 확실히 부정적인 의미도 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서운갑을 검색하면 얼마 나오지 않지만 안유진 서운으로 검색하면 다수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후자에선 전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곡 자체가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인지는 불명. 근데 마지막 컨셉 평가 곡이 이제 히트를 쳤느냐, 좀 그 대중들의 그 호평을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12회차에 보면은 어느 정도 반영이 상당히 됐습니다. 그때 보세요. 김채원이 쌈무 패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청순한 센터를 함으로써 합격을 했었죠. 예. 조유리도 그 쌈무 팀에서 너에게 다키를 해서 메인보컬 역량을 훌륭하게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3위라는 엄청난
엄청난 그 반전으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1000%에서 김채연은 원래 물론 안정권에는 있긴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영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절대적이라 가지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자, 12회 생방송입니다. 최후반에 하락한 것은 반등을 위한 예고였을 뿐이다. 야, 이거 뭐 문구 엄청 끝내주네. 5월의 재상승 더하기 데뷔 성공이라는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다. 9월 1일이 생일 선물이었죠. 투픽으로 넘어가면서 안유진에 대한 하락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방송 전에는 센터냐 무사히 데뷔하냐로 의견이 갈렸던 장원영과는 달리 안유진은 90일이 지면서 데뷔 발표가 불리지 않는다면 데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2위 투표 첫 속보에서 충격적인 순위 하락을 보여준 데다가 이후 순위가 소폭 반등하였다지만 다시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 한계성을 보여줘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죠. 11화의 분량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분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조용히는 나고는 보죠. 계속 예, 그렇게 되기는 됐지만 순위 발표식이 있는 직후 6위까지도 근데 그 보조가 너무 훌륭하게 보조를 했어. 어지러워 갑자기. 직후 6위까지도 안유진이 호명되지 않으면서 저녁을 안 먹었더니 자 6위까지 안유진이 호명이 안 됐던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근데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장원영보다는 순위가 낮을 것이기 때문에 안유진이 예, 그러니까 안유진이 분명히 먼저 불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뭐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3차 순위 발표식에서 장원영이 7위였고 안유진이 14위라는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장원영이 유력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안유진조차도 당연히 장원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말똥말똥한 줄 알지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고 조가영과 장원영이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듯한 불안해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장원영이 이름이 불려지면은 안유진은 탈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친구인 이 두 사람이 불안해야 했다 요 말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장원영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고 5위에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자 안유진은 그대로 주저앉고 오열을 해버렸다. 5화에서 살짝 눈물을 보인 적 빼고는 처음으로 크게 운 장면이었다. 투픽에서 보여준 하락세와 한계, 11화와 파이널에 대한 분량마저 적었다는 상황, 전망이 매우 암울하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 모든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오열을 하였다. 요때는 이제 서운갑대와는 달리 굉장히 국민 프로듀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소감이 있었습니다. 오열을 하면서 자 안진모는 초창기부터 이지적인 외모에 쭉쭉 뻗은 체형과 달리 장원영보다 한 살밖에 많지 않은 중3이라는 반전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을 나게 만드는 성격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큰 준수한 실력 등으로 데뷔 유망주에 올랐고 다른 의미로 장원영과 비슷한 롤러서 시원하고 밝은 느낌으로 존재감을 가져야 했으나 중반부터 바꾼 헤어스타일의 디버프와 함께 헤어스타일이 큰 영향을 끼쳤구나. 저는 그런 거를 뭐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는데 코어 결집을 할 만한 서사가 부족했죠. 사연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대곡 자체가 인상적인 느낌을 주지 못하였기에 후반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 변화가 닥쳐도 안유진은 되려 어린 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강한 멘탈과 함께 초창기와 똑같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환경적인 변화에 잘 견뎌냄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세된 10대들의 선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결국에 그 10대들이 이제 문자 투표를 한 게 많이 컸죠. 1인당 7표니까 핵심 지지 세력인 10대층을 통하여 파이널에서 반등을 이루어내었다. 역대급으로 표 차이가 안 났던 이번 시즌은 문자 투표의 비중이 매우 중요해졌고 10대 팬층이 많았던 안유진, 최애나, 조유리는 10대 팬은 문자 투표에 강하다는 걸 입증하며 데뷔권 밖에서 데뷔 상위권이라는 상승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습니다. 스타즈 엔터테인먼트는 3명 중 2명, 그것도 상위권과 센터로 보내는 최대의 업적을 달성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스 시즌 1에서는 4명인가 5명인가를 출전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 유현정만 이제 턱걸이로 11위인지 12위인지로 합격을 하였고 이제 시즌2에서는 정세훈과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2명을 출전시켰습니다. 근데 2명 다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성공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저런 요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안 봤던 다 나왔던 이름이고요. 안 나왔던 거 영미권 시청자에게는 잭 오브 올 트레이드 팔방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외모, 춤, 노래, 스타일 등 특정 분야에서 두루두루 높은 수준. 자, 이것도 연습생 중에서는 최애나와의 케미가 가장 돋보인다. 자, 10회에서 예나가 유진이 춤을 따라하면서 놀리는 게 압권이죠. 엄마 잘못했어요, 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예고드린 대로 중간에 V앱도 보고 안유진, 우리 안진모에 대한 예상보다 정말 분량이 많았는데 할 게 많았어요. 1시간 30분 러닝타임에 거쳐서 앞에 쉬는 시간을 두지 않고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제 추석이고 이제 내일 일도 안 하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멤버를 좀 더 취급을 해봐도 될 듯 한데요.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또 자다 일어나서 바로 한 거기 때문에 졸리지도 않고, 예. 또 그동안 못했던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최예나를 좀 분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해볼까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음악을 조금 사랑의 파트를 들으면서 최애나를 조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최애나 딱 치면 나오니까 최애나 짠. 오우, 엄청 옷을 이쁘게 입었네. 아이고,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방제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방제 최애나. 여기에 문구가 있을 텐데. 실용무용과 졸업. 아, 해피바이러스. 자, 아이즈원의 해피.